제재의 성장을 생각해 마냥 교실에서 같이 지낼 수는 없는 일. 학교 텃밭 한편에 깜둥이의 새 보금자리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름, 주의사. 그다음에 누구든지 하고 문패를 걸어주는 거.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어른들의 도움으로 축사를 지었지만 집 꾸미기는 자신들 손으로 직접 해주고 싶었습니다. 외부 축사라 이제는 깜둥이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노출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항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아이들 마음이야 교실에 두고 싶지만 돼지를 생각하면 축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할 변화인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축사로 갑시다. 몇 번 산책을 해봤다고 길 나서자마자 신이 난 깜둥이. 자. 열아와 같은 관심 속에 새 집 구경을 시작한 깜둥이. 축사가 마음에 쏙 든 모양입니다. 예상대로 몰려든 아이들.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은 5학년 4반 아이들. 주의사항을 잘 읽고 깜둥이를 다 같이 사랑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교실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이죠? 아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깜둥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어째 우울해 보이는 깜둥이. 여기 설치방을 하나 더 틀어줘. 저거 한 개 만지고 한 거. 야, 여기 블록에서 떨어져. 떨어져. 야, 블록에서 떨어져. 블록에서 떨어지라. 사반 아이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네요. 아, 뭔 사람 빨리 들어가. 뭔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의 문제 상황은 학교 안에서 깜둥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저 깜둥이가 힘들어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의를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참여하는 아이들입니다. 막 깜둥이를 괴롭히거나 막 나뭇가지를 찌르는 애들은 한 번에 일단 경고를 준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다가 조치를 취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뭐 이렇게 광고를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은결이도 영 마음이 상한 모양입니다. 학교 밖에다가 철장을 또 2단 철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 손바닥도 못 만지게. 나 캠페인을 연다. 깜둥이 지킴이들의 활약 기대되는데요. 5, 6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
깜둥이를 본딴 종이 깜둥이가 이번 캠페인의 마스코트. 335 나뉘어서 유치원을 시작으로 6학년까지 각 반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 내가 먼저 예비를 하자고 유치원 가요. 최선을 갈래요. 그러니까 밑에. 누가 오면 프로포즈 하러 가는데. 아니거든. 와, 뭐라고 말할 거야? 몰라. 뭐라고 말해?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 주의사항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다른 사람 알아요. 흔들어보세요. 얼굴을 만지지 않게. 나뭇가지로 찌르지 않게. 아, 맞아요. 사그럽게 할게. 어, 맞아요. 네? 네? 시간적으로. 네. 어, 맞아요.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제일 큰 난관은 6학년 형 누나를 만나는 일.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아, 뭐라고 말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희는 돼지를 키우는 5학년 4반입니다. 뭘로 형님들, 형님. 6학년 4반 어디 있어요? 아, 저희 저희 5학년 4반에서 왔는데요. 깜둥이 이거. 깜둥이 이거. 캠페인 때문에 깜둥이를 좀 정말 잘 사랑해 달라고 캠페인을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상 감상해 볼까요? 연기는 좀 어색하지만 내용 전달엔 문제 없겠네요.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이걸 본 동영상을 괴롭힌 애들이 뭔가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보살펴주고 또 아주 많은 관심을 주기보다는 그냥 우리 가족처럼 늘 있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공감을 잘해준다거나 그리고 친구들끼리 많이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애들이 돼지에 대한 마음이 비슷하니까 애들이 화합이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반은 학교 회의도 별로 안 열고 미술 시간에는 그냥 책만 따랐는데 깜둥이가 와서 학교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오매불망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맞았네.
방학이라고 공부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들뜬 아이들입니다. 여러 가지 추억을 쌓고 이렇게 1학기 공부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일 한 가지 이제 잘 마무리하면 건강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지요? 네. 우리 깜둥이 방학 동안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 이제 당번을 정하고 여름방학 돌봄 규칙 역시 자발적인 토론으로 정합니다. 10시 반, 3시 반 괜찮겠는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10시 반, 3시 반. 10시 반. 저는 괜찮습니다. 3시 반. 3시 반은 괜찮은데 일정 되는 일은 왜 안 해? 근데 10시 반보다 아침밥이 늦어지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그 늦잠이 이유라면 조금 더 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오전 오후 최소 두 번 이상 깜둥이를 챙겨야 하는 상황. 방학 때 잘 돌볼 수 있을까? 4반 친구들이. 저요? 저는 뭐 일이 안 될 때만 빼고는 다 올 거예요. 근데 경욱이처럼 다 일이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대신은? 한 명은 오겠죠? 어떡하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게 하고 뭐 다이어트 같은 오호, 다이어트라니! 우리 깜둥이 강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잘 지내고 있어라. 오빠가 내일 올게. 잘 지내고 있어. 깜둥이 기분 좋아? 깜둥아 잘 있어. 방학해. 자주 올게. 한 달 넘게 매일 보던 얼굴인데 괜히 아쉽고 서운하기는 돼지나 아이들이나 다 같은 마음. 걱정 안 해요. 쳐다봤어. 감동아 빠이. 안녕. 우린 이제 다음 베케이션이란다. 많이 보낼 것 같아. 그래도 방학 당번이 있기 때문에 평소 다름없는 인사를 나눕니다. 미안해. 내일 봐. 내일 봐. 나 내일 봐. 학교의 정막을 깨고 당번이 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무더운 터라 여름은 돼지 돌보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윤서와 서윤이가 첫 당번인데요. 날도 덥고 당번은 둘 뿐이니 늘 하던 일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깜둥이 덩치도 하루가 다르게 커졌고 하루에 두 번만 아이들이 나타나니 깜둥이의 애정 공세가 눈에 띄게 과해졌습니다. 이거 돼지의 방학 생활 좀 걱정이 되네요. 장마가 끝났다는 말이 무색하게 어제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감둥아, 괜찮은 거니? 아우, 어쩌나 엉망진창이 됐네요. 우리 깜둥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너희들이 깜둥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깡둥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